꼭 문서 바꿀 일도 있고 문서 잡는다 소리도 나오고 방향, 위치 잘 보고 그 집이 나하고 연대가 맞는지 그 가게가 나하고 터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1964년생 61살 네. 용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6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용띠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상황들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용띠분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참 용띠분들이 사주가 좀 강하다 보니 이분들도 여자도 남자고 남자도 여자야. 대박 껴서 막 올해 들어서서 같은 61살을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하게 많이 살아왔을 거예요. 파란만장하게. 파란만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담겨 있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고 큰 소리치고 빵빵거리고 돈도 써볼 만큼 써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도 많이 벌었다가 그냥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그냥 남을 도와줬다가 홀가닥 뛰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거든. 갑진년 용띠들이 남자들은 조금 짠데 여자들은 의리가 강해.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좀 이혼수가 많았을 거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사주가 높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사업적으로 하면서 강하게 살면서 진짜 산전수전 공중상까지 겪을 때는 61살까지 오기까지는 힘들게 살았지.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요. 올해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게 될까요? 올해는 갑진년해에서 삼재가 올해 이분들도 치고 나가시지만은 올해 이분들이 한갑성주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문서를 작년에 바꿨다든지 올해 문서를 바꾼다든지 꼭 문서 바꿀 일도 있고 문서 잡는다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거를 할 때는 내가 항상 얘기 방향, 위치 잘 보고 그 집이 나하고 연대가 맞는지 그 가게가 나하고 터가 맞는지 어떤 사람은 인장을 가게를 보기는 의리의리해 상가 빌딩이 근데 약간 언덕인데다 얻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언덕 아니냐니까 언덕이래. 그 상가 꼭 그 묘 있던 자리를 얻어서 거기 들어간 사람마다 다음에 항해진 집을 권리금 바닥 권리금 쬐끔 주고 들어가길 그걸 왜 들어갔냐니까 너무 터가 좋아서 갔대. 눈에 씌었어. 그렇게 눈에 잘 씌어. 근데 선생님은 보기엔 어땠어요? 근데 터가 너무 세니까 힘들지. 그래서 거기가 너무 세니까 터를 안정시키든지 그 터를 눌러주든지 그런 터는 눌리지 않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눌러줘라 해서 날 잡았지. 날 잡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조금 가지고 해달라는데 나도 조금 갖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혼자는 보살 일이 혼자는 못해. 기본이 똥땅똥땅해도 두 명 있어야 되고 뭐 치성 구슬해도 세 명 있어야 되고 재수 구슬하면 네 명에서 다섯이 가야 되잖아. 악사 피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과 배 하나에 돈만 원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쫌살 마냥 저 배 요런 거 사다가 하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나는 안 하면 안 했지. 요런 건 안 해 절대. 난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을 알아. 음식 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그러듯이 61의 올해 문서 이동을 미리 잡지 말고 미리 봐놓지 말고 어디 쪽으로 가게가 나오고 어디 쪽에 가게가 어떻게 생긴 게 나오고 어떤 가게가 되고 땅을 팔으려고 하면 그 땅이 있는데 돌이 있나 나무가 있나 계곡이 있나 또 보이니까 그런 거를 보여서 팔을 때는 어떻게 하면 팔린다. 어떻게 하면 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문서를 잡는다. 그걸 꼭 하셔야 돼. 그냥 떨컥떨컥 받아놓고 좀 오지 마. 떨컥떨컥 받아놓고 그건 당신네 눈에 가려서 사는 거고 보는 거지 우리네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아, 날짜를 미리 바꿔요. 부동산에다 계약하려고 아직 얘기해서 계약해놓고 온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취소시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지 말고 오라고. 사기 전에 오면 무슨 방향에서 나온다. 집을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생긴 집이 나온다. 땅을 사고 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팔리고 땅에 무슨 돌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를 사라. 그 사람 사주에 있어 그게. 그러면 그런 걸 사라 이러는데 다 계약해놓고 선생님 이거 샀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대긴 개뿔이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말어. 아유, 나도 마음 아파, 가슴 아파. 우리 61세 용띠분들은 네. 선생님이 이런 마음 아픈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네. 꼭 참고하셔서 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럼 문서적으로 운기가 좋다라는 거죠? 올해 문서 잡는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동한다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 61세 용띠분들에게 네. 더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까요? 61 한갑의 올해 가진 용띠분들 우리는 이제 첫째도 건강해야 되고 둘째도 건강해야 되고 어디 올해는 한갑성주가 들어오면서 67에도 봤지만 61에도 한갑성주가 들어오니까 이름 있는 음식 잡수지 말고 이름 있는 음식 잡수지 말고 이름 있더라도 누가 내 앞에 먼저 먹은 다음에 드셔. 그래야 내가 먼저 안 드시면 돼. 그건 무조건 못 가게 해서 안 될 일이고 꼭 가야 할 때는 가되 예방을 잘 하고 가셔. 그거 왜 우리가 옛날에 결혼식 때도 너는 결혼식에 안 가도 돼 가지 마라. 부모가 그랬잖아요. 임신한 사람을 봐도 웃지 마라 했잖아. 어? 왜 웃지 마라 했게. 그 사람한테 복이 뺏기니까 웃음이 뺏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웃지 말라 했잖아. 그러듯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61 올해 한갑성주분들 또 한갑성주분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했지만 올해는 칠순에도 잘 안 하니까 여행을 주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실 때 내 몸을 생각해서 미리 비상약 미리 챙기시고 내 몸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가지 마세요. 왜 몸수가 여행 떠났다가 안 좋으면 여러 사람 까진 기분 잡치고 집안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